식사 이후에 이것만 해줘도 당뇨 관리가 잘될수 있게끔 제가 준비를 했거든요. 네. 발과 관련된 뭔가 비법이 하나 나올 것 같은데요. 네. 뭐 제가 하면은 뭐 당연히 뭐 혈자리겠지 이 생각들을 하시는데 제가 하나 묻고 싶은 게 있어요. 우리 차 박사님 어제 네. 저녁에 식사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? 그렇죠. 우리가 차 박사님도 그렇고 이광희 씨도 네. 그렇고 밥 먹고 나면 저녁에 집에서 꼭 네. 가는 곳이 있죠. 아, 그럼요. 네. 밥 부르게 먹었으면 지금 발라와 있잖아. 전 의미를 알겠어요. 두 발 쭉 뻗고 누워 있죠, 이렇게. 쇼파에. 그렇죠. 아니 근데 이제 50대가 되니까는 사실 밥 먹고 나서 이제 보통 이제 소화도 시킬 겸 산책을 해야 되는데 네. 밥 먹고 나면 졸려요. 맞아. 졸리면 맞아. 일단 제일 가까운 곳에 어디로 가느냐? 나야. 안식처, 그치. 쇼파로 갑니다. 네. 쇼파에 가서 테레비 리모컨을 들고 트는데 요즘엔 또 기계가 좋아져갖고 음성 인식이 돼. 아. 야. 채널 A 좀 틀어줘. 그럼 바로 그냥 맞아. 채널 A를 아, 이것도 안 눌러도 된단 말이에요. 옛날에 리모컨 안 눌러도 예. 돼요. 그러면 천국이지. 해부르겠다. 아마 다들 비슷할 겁니다. 이렇게 얘기하는 저도 사실 밥 먹고 쇼파에 있는 시간이 더 길거든요. 네. 근데 우리 쇼파에 가서 차 박사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두 다리 쭉 벗고 눕는 게 아니라 이제 쇼파에 앉아서요. 이 리모컨 있잖아요. 이 리모컨만 있으면 네. 췌장 기능을 살리고 인슐린 분비를 좀 도울 수가 있습니다. 리모컨만 있으면? 리모컨으로요. 눕지 마시고 앉아갖고요. 발바닥만 두들겨 주시면 됩니다. 발바닥만 이렇게 두들겨 주시면 되는데 우리가 좀 그래도 혈자리 위주로 알고 해주시는 게 좋잖아요. 제가 오늘 안내해드리고 싶은 혈자리는 이 태백혈하고요. 공손혈입니다. 태백과 공손. 잡는 방법은 우리 엄지발가락부터 쭉 따라 내려오다 보면 제일 튀어나온 곳이 있고 그 튀어나온 곳에서 바로 들어간 곳이 태백혈입니다. 이게 중족골의 시작점이고 여기서 쭉 들어가다 보면 또 튀어나온 뼈가 하나 있을 거예요. 쭉 가서 요 튀어나온 곳, 요 자리가 공손혈이 되겠습니다. 예. 사실 이 아치에 있는 자리라서요. 이 아치 부분만 이 리모컨을 이용해서 너무 세게 하지 마시고요. 요 부분만 요렇게 툭툭툭툭 두들겨주는 것만으로도 소화도 조금 더 좋게 만들어줄 수가 있고요. 피로할 때 그 잠 깨는 데도 효과가 좋습니다. 아니 그럼 밥 먹자마자 또 앉지 말고 좀 움직여 이러면 아니야, 나 혈당 관리 중이야. 뚝뚝뚝뚝 치면서 네.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네. 그것도 관리하는 비법이니까. 근데 생각해보면 어렸을 때 아빠나 할아버지는 그렇게 식사하시고 나서 발을 이렇게 주물었던 그걸 봤던 기억이 나요. 아니 그리고 제가 초등학교 때 뭐 그 동네에 있는 목욕탕 갔을 때 그 보면 이렇게 뭐 이렇게 지압하는 어떤 발판도 있었고 네. 또 슬리퍼도 이렇게 올라가 있는 지압 슬리퍼 있는데 그거 한번 신어봤다가 그렇게 아파가지고 네. 힘들었던 게 있는데 다 그게 이제 발에 비밀이 있었군요. 맞습니다. 발에 있는 경혈점을 자극하기 위함이고요. 사실 밥 먹고 나서 우리가 100보 이상 걸어주는 게 좋다. 라는 것도 결국엔 걷다 보면 자연적으로 발바닥에 자극이 되잖아요. 혈자리들이 다 자극이 되게 되니까 밥 먹고 나서는 꼭 산책을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.